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닭도리탕을 해볼게요. 내가 언제 닭도리탕을 좋아한다고 했니? 사실은 내가 먹고 싶은데 말씀드렸다가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어쩌지? 어머니, 사실 제가 먹고 싶어서요. 그래, 얼른 해봐. 아싸, 완전 신난다.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야지. 먼저 꼬마 표고버섯을 썰고 새송이 버섯도 썰었어요. 버섯은 많이 들어가면 맛있지. 당근을 썰고 양파도 썰고 감자도 큼지막하게 썰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매운 고추 썰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홍고추도 썰어줬어요. 홍고추는 시어머니도 싫다. 대파까지 썰어주면 야채 손질은 끝이에요. 불을 켜고 물을 적당히 넣은 후 닭고기를 넣었어요. 애미야, 설탕 넣어라. 감자, 양파, 당근을 넣고 반 정도 익힌 후 간마늘을 넣고 간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새송이 버섯과 꼬마 표고버섯을 넣었어요. 매운 고춧가루 왕창 넣고. 애미야, 매운 것 좀 적당히 먹어? 대파, 매운 고추, 홍고추를 넣었어요. 후춧가루도 좀 뿌려줘. 어머니 맛있겠죠? 먹어봐야 알지.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할멈, 나도 먹고 좀 잘자. 재밌게 봤어?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